이걸 진짜 할 거야? 한번 해보자. 나는 몰라. 나는 알지. 나는 너랑 입장도 반대야. 아 그래. 뭐 난 떳떳해. 안녕하세요. 보부상의 천수오빠. 보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거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. 제가 불인하게 달려왔습니다.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신사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뭐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난 뭔 서명인가 봤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 할 때 환영회를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환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욱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잠깐 실랑이를 벌였죠. 욱할 필요가 있었어요? 아, 저는 그때 그 순간 욱했어요.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러니까 유가족들 희생자분들이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또 그분들의 태도들이 또 되게 되려 무슨 내가 무슨 평화를 뭐 막는다 뭐 그런 넌 전혀 뭐 그런 뭐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니까 거기서 뭐 한 번 다 엎을 뻔했죠. 아, 뒤에 현수막을 크게 했더라고. 아, 그래? 김정은 위원장 환영합니다. 뭐 그런 거 하는데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가지만 좀 유가족이나 북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그 감정을 내가 케어가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보수인데? 아, 뭐 약간 좀 욱튜브 아닙니까? 욱튜브로 가자. 아, 예. 욱해가지고 뭐 말을 안 해. 아, 이거 위험한데. 아, 하지 말자니까. 아, 괜찮아.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합니다. 환영하는 입장이에요. 아,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 삼국지 이런 거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치. 비록 총칼을 겨누는 적이지만 적장 내지는 적의 사신이 왔을 때 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렇죠. 심지어 이번에는 적장이 오는 거죠. 적의 대장이 오는 겁니다. 적의 대장이 와서 우리 대장이 그거를 만나는 거야. 이거는 당연히 환대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이제 좀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좀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가서까지 막 이렇게 뭐 박수 쳐주고 뭐 손 흔들어주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요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그날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고 뭐 하는 거지만 뭐 그럴 생각까지는 없는데 그날 거기 나와서 그 서명을 받던 청년들이 전 좀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. 왜냐하면 엉클 재성처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고 저처럼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고 또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친구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좀 진보적인 성향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막 마치 무슨 쟤 뭐야? 요즘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쟤 뭐 일배충이야 뭐야? 뭐 이러면서 왜 이걸 서명을 안 해?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통일로 나가는 길을 이렇게 반대해?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고 했다는 거는요.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.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어쨌든 그 청년들도 나름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아, 그렇죠. 왔을 때 같이 환영하는데 맞아요. 아니, 좀 그리고 사인 좀 해주세요. 이건데 그리고 애국 맞아요. 애국이에요. 근데 이제 제 입장은 이제 그거죠. 희생당했던 분들의 그렇지. 뭐 유가족이나 지인분한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예의가 아니다. 우리가 뭐 남북 정상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건 뭐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정답이 없고 이런 거 떠나서 그게 맞는 취지입니다. 네,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북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이렇게 손해를 그렇죠. 받던 분들에 대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찍은 방송입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좀 제대로 된 보상 이런 게 좀 빨리 좀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.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친구 누구야? 그 병장. 굉장히 잘생긴 그 병장 누구 있었잖아. 그 막 모델 지망생인가? 그치. 배우. 배우 지망생. 엄청 잘생겼는데 그분 군 복무하다가 이렇게 뭐 포가 잘못됐나요? 예. 아무튼 오반이 나가지고 온몸에 전신화상 입어갖고 인생이 망가졌어. 근데 정부에서 그 다 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막 자비를 들여서 뭐 외부에서 뭐 치료받게 뭐 이랬다는 거야. 말이 되냐고. 어? 아유. 그런 행태들이야말로 북한보다 더 나쁜 행태들 아닌가. 그렇죠. 그런 애국 청년들을. 어?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. 이 친구 말도 맞는 거고 제 말도 맞는 거고요. 그분들 말도 다 맞는 겁니다.
자,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강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처럼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반대는 안 해. 하지만 굳이 나는 그렇게 앞장서서까지 뭐 김정은 위원장 님자까지 붙여가면서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. 야, 님 붙이면 난리 나지. 그 반대로 뭐 엉클 재단 같은 경우는 야 어떻게 그 주적한테 암만 그래도 님자를 붙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반대로 뭐 그 친구들처럼 아니 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적장이 왔는데 우리가 뭐 정말 환영하고 해야 더 평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. 다 올바른 맞아요. 방향이고요. 다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그거를 자기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쟤는 뭐야, 쟤는 이거밖에 안 돼, 쟤는 저런 애야, 쟤는 성향이 저래, 쟤는 나쁜 애야,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남북 정상회담. 네.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. 저는 환영합니다. 저는 그렇게 환영은 못하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.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네, 다음 방송으로는 또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그냥 저희가 뇌에 스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는 보부장의 실검산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